자, 텔레폰캔의 TF47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29를 보면서 네. 179만 원도 비싸다고 했었는데 이건 278만 네, 원이죠. 그렇습니다. 방구석의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좀 아득히 와버린 가격대. 이제 요렇게 되면 이제 아까 170만 원대는 그래. 한번 도전해 보자 하는데 이제 맞아요. 요거는 이건 좀 이제 손이 그래요. 약간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스튜디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뭐 이걸 내가 정도면은. 이걸 사서 뽕을 뽑을 수 그러니까.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요거 이제 47 요거는 일단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고 네, 일단 그리고 사운드의 기조 자체가 어우 근데 생긴 거는 코퍼헤드가 더 고급스러운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예. 여기 뒤에 보면은 또 메이드 인 USA 빡 박혀 있고요. TF47 아니 이렇게 솔직히 이거 두 달려 개 있습니다. 막상 딱 두면 170만 원짜리 더 비싸 그게 보이는. 더, 네, 좀 멋져 네, 보이긴 합니다.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 이거 들어봐. 아, 또요? 네, 이것도 역시 그 7핀짜리 전용. 네, 이게 잘안 빠지죠? 네,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요거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요 카디오이드를 네, 옴니 디렉셔널, 그다음에 그냥 일반 카디오이드, 그리고 피겨 에잇으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여기 7핀짜리 인풋, 그리고 요쪽에 파워 온오프. 어우, 그냥 이것도 되게 묵직하고 다 고급스럽게 느껴져. 일단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 어떻게 쓰시는지 잘뭐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지만 그 마이크 스탠드에 그냥 두시고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좀 약간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고요. 이건 떨어뜨리면 끝입니다. 이건 진짜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쓰는 거네, 바로. 근데 이렇게는 못쓸것 저는 같아요. 안겁쓸 거예요. 예, 나가지고. 무서워요. 무조건, 예. 무조건 여기다 쓸 거예요. 저는.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TF29를 봤잖아요. 그렇죠. 구리머리. 구리머리. 네. 되게 멋지고 앤티크한 마이크죠.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디자인은 29가 훨씬 좋습니다. 저도 아, 이 마찬가지입니다. 코퍼가 진짜 그 앤틱한 그 느낌이 뭔가 딱 놨을 때, 야, 여기서 이게 그냥 장식품으로 만든 게 아니고 여기서 그 좋은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이런 데서 오는 감동 같은 게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작업실에 그 스튜디오 이제 우리 룸 안에 이제 그 마이크가 있었을 때그 이제 같이 작업하러 오신 분의 이제 신뢰감을 좀 얻을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야, 수 좋은 거 있죠. 쓰네. 이런 좋은 거 느낌인데 쓰네. 실제로 이게 더 좋은 건데 이게 거의 100만 원이 더 비싸거든요. 그죠. 179만 원, 278만 원인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코퍼 헤드가 더 비싸 보여요. 그렇습니다. 느낌이. 요건 좀 그냥 좀 심심하게 생겼죠. 이건 그냥 뭐한 그러네요. 일단 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까, 그럴까요는 뭐야? 네, 네. 저 TF47이랑 TF51이 두 개가 가격이 동일합니다. 네. 278만 원인데 뭐 얘기하자면은 TF47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점원 사운드를 그러니까 U47을 연상시키는 사운드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이 U47이 이제 노이만이 만들었던 그 U47, 지금 살려면 1200만 원 줘야 하는 그 네, U47,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점원 사운드를 좀 이어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TF29 같은 경우에는 CU29, 그 예전에 그 코퍼헤드 모델을 계승해서 좀 진일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47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47은 점원 사운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요 U47과 M49를 계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딥 로우 엔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가 좀 올라와 있다. 요런 지금 설명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용도가 아무래도 29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용도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 1000에서 2000 사이의 프리퀀시에서 이게 그 TF29 같은 경우에는 아래 대역의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이렇게 맞아요. 높았고 1000부터 이렇게 줄었다가 하이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게 플랫하이 가다가 1000부터 튀어. 그렇죠. 1000부터 이렇게 튀면서 미드를 약간 하이 대역을 미드라이 대역을 이렇게 좀 밀어주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짱짱한 느낌 때문에 어그레시브 보컬, 네. 공격적인 보컬, 그 다음에 피메일 소울 보컬, 네. 그 다음에 R&B랑 업라이트 베이스, 업라이트 베이스 이 그죠. 턱턱턱턱 하는 그 하이 사운드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트럼본 첼로가 나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센 그런 그죠. 사운드들의 특화가 되어 힘이 있다. 좋은 악기들을 이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 맥시멈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오히려 29가 더 높았다는 거. 130이었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폴라 패턴이 카디오이드, 옴니 디렉셔널이랑 피겨 8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 이따가 뭐 옴니 디렉셔널까지는 사실 뭐 해볼 필요가 없으니까 저 피겨 8으로 대담 사운드 받아보고 뒤집어서 한번 받아보고 이런 네. 식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게 굉장히 플랫한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건 아래쪽이 이렇게 더 내려와 있으면 오히려 이게 더좀
플랫한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나. 이 그래프만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미드레인지를 부스트를 시켜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네. 자 이런 식으로 쭉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일단 29를 먼저 보고 오시면 여러분 텔레폰 캔에 네.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과 그리고 29와 214의 비교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확인하고 오시고요. 오늘은 요 47로 똑같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아무 노래를 아무 그렇습니다. 편곡으로 아무 기타에다 바로 가시죠. 네, 이렇게 부르기 그거 얹어가지고 그냥 바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는 네. 시간으로 왜냐하면 저번 하겠습니다. 시간에 이제 그 비교도 했었고 이미 스펙도 다 짚었기 때문에 네. 뭐 바로 그냥 소리 들어보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갈게요. 일단 모니터 되는 이 사운드는 진짜로 되게 야 고급스럽다. 맞아. 좋은 녹음실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한 거는 이제 저번과도 동일하게 이제 단단하게 들어가는 맞아요. 거는 맞네요. 굉장히 이게 뭔가 따뜻 풍성보다는 단단 플랫에 확실히 뭔가 맞습니다. 딱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네. So,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급한 대로 Bluetooth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 아 여기서 맨날 헷갈리네. 급한 대로 Bluetooth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 더 네, 이렇게 가시고요 바로 네 바로 그거 갈게요 처음 처음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확실히 저음이 치고 올라오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아, 저희가 이제 말할 때 네. 식스 이 소리가 확실히 좀 잘 들리네요. 네. 이게 하이가 좋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치찰음 모니터를 확실히 해봤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받은 이 사운드를 지난번에 받았던 것과 볼륨 레벨을 좀 비슷하게 맞춰 놓고 들어볼게요. 일단 기타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네네. 중요한 거 이제 목소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좀 비슷하게 세팅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이거 먼저 드라이를 한번 쭉 모니터 해볼게요. 네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급한 대로 Bluetooth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 더 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29는 어땠는지 다시 한번 모니터를 해볼게요 네, 29 모니터 해볼게요 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오.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 더 오
미들 쪽이 조금 더 땡땡해진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무겁다라기보다 그런 건 없고요. 예, 좀 땡땡해진 느낌이 들어요. 일단 둘 다 좀 프렛한 성향을 가지고 네. 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좀 단단하게 지금 받아지는 거는 확실한 거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다. 네네, 좋네요. 사운드 퀄리티가 그리고 당연히 좋다. 좋아야죠. 네, 비싼데. 좋아야죠. 270인데. 안 좀 이상하지.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14랑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리버브를 다시 넣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214로 가다가 47로 오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47 분위기가 겁나 싸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214 아무 노래 날 던트러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 더 자, 리버브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텔레폰 캔끼리 비교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47에서 왔다 갔다 해볼게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29 분위기가 겁나 싸 이게 더 밝다. 급한 대로 부추시켜 47 아무 노래 날 던트러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29.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 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일단 저것도 듣고 올게요. 나레이션도 듣고 오겠습니다. 그쵸? 자 47이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입니다. 아아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어차피 둘 다 저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나레이션에서 오히려 차이가 덜 나고 그냥 보컬이랑 기타에서 더 차이를 잘 느낄 그러네요. 수 있겠네요. 오스트리안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음이 나오는 영역이 많이 되죠, 달랐기 때문에 뭐 그래서 오히려 그 두 개가 그 저음을 들었을 때 차이가 꽤 많이 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나레이션 쪽보다는 노래 쪽에서 좀 더 느낌이 맞아요. 오는데 저가 느끼기에는 이게 47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47은 그러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에서 보면 아래쪽이 오히려 플랫했는데 이게 오히려 미들의 그 느낌이 좀 더 29에 비해서 좀 더 강한 느낌이고 29 같은 경우에는 하이가 좀 더 살아있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형님 같은 경우는 뭐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네.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 전 코퍼헤드 갑니다. 네? 코퍼헤드 갑니다. 아 29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둘 다 플랫하잖아요. 둘 다 플랫한데 하이가 살짝 들려있는 사운드가 제가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성향 자체가 하이가 들려있는 어쿠스틱 스럼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성향을 좋아하니까 살살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29가 저는 저한테 성향에 좀 더 맞는 느낌인데다가 심지어 가격까지 싸니까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골라가라도 저는 29 골라갈 것 같아요. 네, 은총 씨는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일단은 솔직히 외모는 29가 더 좋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들어봤더니 저는 이제 중저음 사운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 친구가 훨씬 더 좀 좋네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만약에 굳이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거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걸 선택할 건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가격이 등장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29 이제 쪽으로 당연히 아무래도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29를 그쵸. 구매하겠죠. 같은 가격이면은 47로 간다. 네네네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47이 확실히 말씀드려야 될 게 뭐 미들이랑 로우가 좋다고 해서 어떤 그 밑에 그 부응하는 느낌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전혀 아니고요. 그냥 미들이 좀 더 땡땡하고 단단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어떤 표준 플랫 이런 말이 그렇습니다. 어울리는 그런 마이크였고요. 그 따뜻한 풍성한 뭐 이런 말은 딱히 어울리지 않는 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214에서 이제 뭔가 그 하이가 무게감 없이 뾰족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이게 코퍼에 대해서 들렸던 그 하이는 뭔가 기본적으로 단단한 코어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되게 기분 좋게 들려있는 하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퀄리티 높은 그런 이퀄라이제이션을 여러분들이 네네. 들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저음을 부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EQ잉을 통해서 해야, 네,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받았던 네. 그 나레이션을 EQ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죠. EQ로 들어서 어떤 정도 영역까지 한 요 정도 느낌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무후화는 사칠로 받은 사운드죠.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한 이 정도 영역?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근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막 들린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맞아요.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저음이 이렇게 붕 오는 느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성향 차이가 있고요. 그럼 바로 우리가 대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죠. 할게요. 중요한 대담을 네. 해봐야겠죠. 자, 은총 씨는 29랑 47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십니까? 네, 저는 29가 더 좋습니다. 아니 왜 이것만 하면 영담이구나. 네. 저는 일단 47이 더 좋으나 네. 소리 성향 더 좋으나 아무래도 네. 이제 확실히 이제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29를 선택하지 않겠나. 가격을 생각을 네네네. 하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은총 씨 여기 가까이다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가까이 왔습니다. 저도 가까이 왔습니다. 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은총 씨는 29랑 47 중에 진짜 깔끔하게 들어간다. 네, 저는 29가 더 좋습니다. 오, 네. 소리 성향 더 좋으나 아무래도 네. 이제 확실히 이제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29를 선택하지 않겠나. 진짜 깨끗하게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은총 씨 여기 가까이다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가까이 왔습니다. 저도 가까이 왔습니다. 야, 이거 되게 해상도가 워낙에 좋고 또렷하고 밸런스가 좋으니까 오히려 이런 나레이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 저음에 무슨 뭐 어떤 풍성한 그런 감성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어떤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대담에 있어서는 진짜 칼 같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어쨌든 이제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사야 될 기어 중에 이제 누군가를 선택을 하겠지만 이게 저희가 어쨌든 리뷰로 보여주는 거는 정말 100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정말 이만큼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여기 지금 솔직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머크 스틱 별로고 안 있고 네. 뭐 잡음 다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말소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확실히 이건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한 일은 확실히 하는 친구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의 자본이 어느 정도가 리미트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게 달라지는 것 뿐이고요. 이 마이크는 이제 이 가격에 만큼 소리를 내주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상도랑 수음력이 정말 좋고요. 네네. 그 대신에 어떤 대단한 사운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기보다 정말 중립적인 네네네. 성향을 딱 지켜주는 정말 되게 칼 같은 마이크. 네. 스위스 같은 나라죠. 나라란다. 예. 스위스 같은 마이크. 네. 중립이다. 네. 괜히 예전에 네. 60년대 방송 표준이 되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 브랜드가. 네. 자, 이렇게 텔레폰캔 쭉 들어봤는데 여러분 오늘 사운드 모니터가 이게 비교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 정도 말고 좀 더 디테일한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폰캔 사이트 가셔서 네네, 네네. 그 오디오 컴패리슨 꼭 들어가셔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네. 아까 들어봤더니 재밌습니다. 네. 되게 프로툴로 되게 고해상도로 잘 받은 소스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들어도 오늘 저희가 해드린 것 이상으로 네,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텔레폰캔 리뷰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 텔레폰캔 마이크는 플랫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10만원짜리인데 이건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은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